아, 저는 분당에 거주하고 있고요. 아, 네네. 네, 지금 사실 올해 23년도에 집을 살려고 이제 전세를 빼서 월세로 산 다음에 이제 집을 매수를 했어요, 작년에. 네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서울에 집이 또 있어가지고, 예. 예, 그 서울에 집이 있고 분당에 이번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집을 매수했는데, 예. 그 저희 어머님이랑 또 합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동거공양 제도를 좀 활용해서 이게 취득을 하고 싶은데 또 어머님도 1주택이 있으셔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이게 제가 어떤 거를 매도를 하고 분당 집을 지키는 게 나은지 서울 집을 지키는 게 나은지 이게 궁금해서. 아, 그 서울이나 분당 둘 중에 하나 팔고 싶은데 어떤 걸 먼저 파는 게 좋겠냐?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근데 일단 서울은 제가 그때 조정 2017년도에 매수를 해가지고 예. 가격은 올라인 상태인데 저희가 거주를 안 해가지고 이게 비과세가 안 되는 상황이고 분당은 이제 오래 샀으니까 저희가 사실 실거주 목적으로 산 거긴 한데 예. 이게 실거주가 둘다안 되는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예.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일단 근데 서울은 대신에 전세를 줬는데 저희가 착한 임대인으로 이제 내년에 매도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년이면은 분당도 동시에 매도 시점이 같이 이제 배니까 어떤 걸 파는 게 나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분당은 또 지금 선도지구 이슈가 계속 있어가지고 예. 예, 가급적이면 저도 이제 애들 교육 때문에 분당에 거주를 하고 싶은데 이제 분당이 이제 뭐 사실 선도지가 되더라도 이제 분양가가 어떨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네, 그게 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 일단 그 세금 관련된 거는 그 따로 전문가한테 따로 상담을 한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서울이나 분당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골라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서울은 맞을 것 같아요. 서대문구입니다. 예. 네. 서대문구 어디쯤인데요? 아, 그 홍제동 근처입니다. 홍제동. 네. 홍제동. 그러면 분당을 지키는 게 낫지 않나? 아, 그럼 분당을 가지고 가고, 네. 그 서울은 매도를 하는 방향으로. 서울은 몇 평이고, 분당은 몇 평이에요? 그냥 아, 분당은 26평이고요. 서울은 32평입니다. 아, 그러면 분당은 어느 동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파트를 얘기해 아, 주세요. 정자동입니다. 저, 무슨 마을, 무슨 마을? 아, 그 상동마을 인강보성 아파트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거 정자일로 그쪽 아파트여가지고. 정자일로. 아, 네. 일단 크기가 분당 중에서도 정자동이라고 하지만 되게 좋은 곳은 아니죠. 사실. 그쵸, 아무래도 그 주공라인의 유일하게 그쪽 하나만 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이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동의율도 높고, 가볼 때마다 보면 막 되게 열심히 하시는 아,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이제 지정이 되고 안 되고는, 이제 되고 안 되고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거기를 되게 좋게 보더라고. 근데 지정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변수가 너무 많잖아. 그렇죠. 예. 그래도 이제 그 정도 열심히 하고 나면 최소한 선도지구는 안 되더라도, 그 특별 정비구역 지정까지는 그냥 쉽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역세권도 가깝고 사실 500m 반경에 들어오고 하니까 아, 그렇게 그러면 보면은 이제 홍제동은 그러면 과연 무슨 그 호재가 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홍제동도 역세권이긴 한데 사실 거기 용적률이 좀 높아가지고 대지부인도 낮고 해서 신축이에요? 아니 구축입니다. 아, 구축이에요. 네, 그 홍제동은 이제 양옆에 신축이 있어서 홍제역을 기준으로 해갖고 양쪽으로 산이 쌓여 있고 아 구조적으로. 부학제역 앞에 한양 아파트거든요. 아, 그래요? 아, 네. 무학재. 아, 무학재 앞에, 여기 앞에 하영 아파트. 그럼 네. 분당을 지켜야 되겠네. 그래요? 예, 분당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서울이 실거주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아, 그렇죠. 네. 분당에 네네. 살아야 되니까. 아, 그게 이제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네. 집을 이제 뭐 실거주도 있지만 이제 뭐 자산을 불리는 용도로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기간의 문제인 거예요, 기간. 그 당장 1년, 2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뭐 단기간에 1년 만에 몇 억씩도 오르고 이런 분위기도 아니고 당분간 그렇게 되기 힘드니까 네네. 그렇잖아요. 꾸준히 안 오를 거란 좋죠.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2년, 4년, 5년 이런 단위로 본다면 아기들도 있고 하시니까 네. 삶의 만족도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아기들 교육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삶의 만족도라든지 뭐 이렇게 호재, 가치 이런 걸로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참고만 하세요. 저라면 이제 정자일로를 지킬 것 같아요. 아, 정자일로를요? 네네네. 아, 그, 주소님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그 만약에 이가 어차피 이 선도 지구는 뭐 지금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 어쨌든 분당 내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어디든 한 군데는 될것 같긴 한데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분양가를 어느 정도 봐야 이게 맞는 건지 저도 그래야 사업성을 따져보고 저도 이거를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저는 5천만 원 보고 있습니다. 아, 5천만 원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변수가 많은 게요. 이 네. 분양은 나중에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네네. 이런 거 잡을 때 현재 기준으로 저는 보거든요. 미래는 아, 불확실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네. 지금 현재 분당에서 제일 비싼 고가 아파트가 뭐냐를 비교를 하는데 보통 네. 사실 파크뷰 같은 경우는 중대형 위주로 돼 있으니까 비교 대상이 아닌 거고. 저기 서울대병원 옆에 그쪽에 가면은 신축 부러지 아, 아파트 네. 워샵. 있잖아요. 네. 예, 거기보다는 한 1.2배 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파트도 연식이 좀 됐고, 약간 분당 중에서도 약간 외곽이잖아요. 물론 좋은 그렇죠. 아파트는 맞지만, 근데 네. 저는 그럼 이제 보통 그쪽 아파트에 이제 1.2배 곱해가지고, 아, 1.2배요, 예, 네. 4천에서 5천 사이로 보고 일단 계산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아, 많이 됐습니다. 아, 많이 황보쌤 됐습니까? 말씀하신, 앵벌이 네. 해야죠, 그럼 앵벌이. 전에 저 왕구쌤한테 메일로도 한번 보냈었는데, 메일로도, 예. 동일한 내용이긴 한데, 네. 예. 지금 신월동에, 네. 5년 내에 신축 아파트를 한채 소유하고 있고요. 네. 일산에, 일산 백송마을이라고, 네. 백성, 예, 예. 백송마을 백송. 구단지, 백송마을 구단지, 네. 예, 소유하고 있는데요. 예. 요번에 그냥 이거 두 개를 정리를 해서, 예. 예, 조금 상급지로 그냥 뭐 10억 전후에 뭐 수서나 가락동, 뭐요 정도로 갈아타기를 할까 좀 고민 중에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선택이 맞을지 좀 의논 좀 드리고 싶어서요. 수서 가락이 나온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냥 지금 뭐 아주 제일 1급지 뭐 잠실이나 이런 데는 들어갈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안될것 같고, 예. 10억에서 15억 사이에 뭐, 그래도 강남 접근성이 좀 있는 예. 아파트들을 알아보니까, 예. 신축은 별로 갈 생각이 없거든요. 지금 신축에서 살고 있어서, 예. 신축 말고 뭐 재건축이 좀될것 같은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들을 좀 찾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가락동이랑 수서 역대권 이쪽을 보고 있는데, 네. 이게 맞는 선택인지 고민이 돼서요. 아, 대략 이제 신정 뉴타운 이런 데 살고 계신 것 같아.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백송마을은 일산, 그렇지. 약간 주택가 많은데 거기 뭐 상권 좋고 거기 학군도 예, 괜찮은데. 학원가가 좀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요. 근데 애기들 혹시 있으세요? 애기 한명 있는데, 예. 예, 초등학생인데, 뭐, 크게 공부해 주려고 관심이 없는 것 아, 같아서, 그래요? 예,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엄마 아빠 도움이 되는군요. 네.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보다 더 상급지로 가고 싶은데 목동은 좀 부담되고 뭐 그런 느낌인 것 같네. 아, 목동도 좀 고민하고 있긴 해요. 목동도 고민하고 있긴 한데, 네. 아, 제가 개인적으로 양천구를 별로 좀 아, 답답해서, 예, 좀, 교통이 좀안 좋지. 예, 좀 답답해서 좀 강남 좀 인근으로 좀 근데 움직여볼까 하는 수서는 생각이 알아보셨겠지만 수서는 집이 좀 작잖아요. 상관없어요? 예. 집이 좀 사이즈가 작은 데로 가야 되잖아요. 가족이 뭐 3명밖에 안 돼서, 아, 예. 거의, 그리고 뭐 지금도 뭐 30평대라도 거의 한 방에 몰려 살아서, 아, 크지 않아도 될것 뭐, 같아. 아, 까치마을 뭐 이런 데 보셨겠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고덕 같은, 그 노후 계획 도시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슈가 주제가 그거니까 예. 수서도 괜찮고 고덕에 이제 명일동에 가면은 거기는 가격이 조금 세긴 한데 거기 중층들도 어차피 노후 계획 도시 대상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애기들 키우기는 괜찮아요. 학원은 뭐 괜찮거든요. 물론 이제 강남이 좋긴 하지. 그쵸. 뭐, 제가 두 개를 보기엔, 그냥 정리하는 게 근데 맞는 선택이지. 아, 정리가 될까요? 저는 정리가 되면 옮기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니, 기간이에요, 기간. 그러니까 1, 2년을 보는 게 아니라, 애기들 키우면서 이번에 가면은 한참 타실 거잖아요. 최소 이제 애기 졸업할 때까지는 이사 못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 동네 내에서 갈아타기를 한다든가 이런 건 하시겠지만, 그렇게 보면은 5년, 10년을 길게 보면은
신월은 이제 신정 뉴타운 있는 데는 일단 이제 네네. 메이드가 돼버렸잖아요, 이미. 네네. 더 이상 올라갈 게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쵸. 그, 이제, 그러고 이제 일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이제 재건축이 되는 거 아니면 더 이상 네네. 이슈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길게 보면 일산 주변은 들이 되게 네네. 많잖아요. 네. 파주도 있고, 파주가 뒤에서 땡기고, 앞에서 그, 뭐야, 덕양구에서 잘라먹고, 뭐, 강건을 김포에서 땡기고 이러니까. 지금 이제 한 몇 년 동안은 괜찮은데 시간이 가면 이제 조금만 좋아지면 또 물량이 늘어나고 하니까 아무래도 상당히 좀 딴 데보다는 닫혀 있죠. 네, 그렇게 보면 두 개를 정리하시고 말씀하신 많이 알아 가격대로 좀 알아보실 거 아니에요? 예. 예, 말씀하신 데 뭐 어디든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길게 보시면.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그러면 그 수서나 가락으로 가면 자녀분은 전학을 가는 건 거죠? 예. 가락은 어디 보셨어요? 가락 그쪽에 그 뭐 현대 아파트 뭐 사만 땅용 뭐 이런 거 가락상아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아, 그래. 예. 그쪽. 예. 그쪽보다는 수서나 뭐 고덕이 예. 좀 알 수도 있겠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왜요? 어? 그렇구나. 예. 내 맘이야. 아니 근데 거기 이제 그쪽 가보면 가락 네. 그쪽도 가보면 이제 좀 네네. 약간 반듯하게 좋긴 한데 네네. 뭔가 이게 택지지구라든가 아, 그런 느낌은 좀 없잖아. 그죠? 예. 네. 그래서 그 세 군데 중에 고르라 네. 그러면 네. 개인적으로는 뭐 수서, 네. 고덕, 가락 이런 순서대로 생각해보지 않을까. 아, 감사합니다. 돈이 많았는데. 올릴 네. 거면 확 올려주는 이런 데를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럴 가능성이 큰 데를 가야 되잖아요. 네. 예. 길게 보면, 진짜 길게 놓고 보면, 이제, 수서가 제일 많이 오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남군데.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수서역도 개발을 많이 한다고 그러고, 네. 그게 GTX 들어오지, 그죠, SRT 들어오지, 그리고 그쪽에다 뭐, 이게, 아, 뭐, 무슨, 뭐, 지산 때려 짓겠지. 뭐, 지식산업 네. 이런 얘기 하는데 지산 때려 짓겠지. 근데 거기 지산은 잘 되겠지.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앞에 병원 있지. 좀만 더 가면 개포동, 대치동 학원 있지. 네. 뭐, 시간이 갈수록 차이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길게 보면 그렇다는 네. 겁니다. 예. 네. 고민이 많았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 두 개보다는 순정이 되게 열려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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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을 보내셨는데, 네. 내가 이제 읽어봤는데, 그때보다는 선택지가 좀 더 넓어지셨네. 눈이. 아니, 거기, 이렇게 보시는 데가, 내가 한 두 군데 골라보시고 이제 해주시면 내가 알려드린다 그랬는데, 이제 그때 고르신 데보다는 좀 더 많이 넓게 보셨네. 일산 팔아요? 응? 일산 팔아요? 아니, 뭐 파주에서, 일산 좋은데. 파주에서 땡기고, 김포에서 땡기고. 땡기고, 밀고, 막 때리고, 막. 아니, 근데, 일산은 당분간은 없잖아. 막, 일산은 약간 투자로 보고 실거주, 뭐, 그게 내가 해야겠다. 나는 쟤 막, 집으로 돈 벌고 이런 건 싫고, 그냥 이사 다니기도 싫고, 전세 사기도 싫고, 그냥 나는 일산이 좋아서 일산 살아야겠다. 그러면 뭐, 하셔야지, 그렇게. 그치? 이제 그 투자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살아야지. 근데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좀 길게 보고 내가 얘기했던 거는 이분 입장에서 길게 보고 보면 이제 강남이 제일 많이 오지 않겠어요? 애기도 아직 어리다고 하니까 이제 아무리 공부에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뭐 걔네도 아무래도 면학 분위기 좋은 데다 놓으면 따라 하더라고. 그치? 그냥 좋잖아. 우리가 뭐 돈 벌어서 뭐해? 뭐 우리도 잘 되는 거지만 애도 잘 되면 좋잖아요. 애기 있는 데는 그쵸? 그거가 제일 뿌듯하지. 애들이 공부 잘하면. 우리는 잘합니까? 우리는 부동산을 빨리 가르쳐야 되겠다. 부동산을 빨리 가르쳐야 되겠다. 어떻게 가르치실 거예요? 데리고 다니면서 시켜야지. 아, 뭐, 임장이나 뭐, 네. 부동산이나 이런데. 우리 둘째는 5살, 뭐, 3-4살 때부터 따라다녀가지고 좀 이렇게, 뭐, 도장 찍는 거 이런 것도 왜 찍는지 이런 것도 알고 그러는데. 첫째는. 이렇게 성향이라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치. 예. 둘째가 다를 것 같아요. 욕심이 많아. 첫째는. 아빠. 아빠, 아, 인생은 뭐고, 철학적이야, 인생은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들고, 막 이런 얘기 있잖아. 공부를 못해도, 뭐,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 할 순 없잖아. 이제 고3 올라갔는데, 네. 엄마한테 쫓겨날 수 있으니까. 일단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지. 인생은 돈순이잖아. 자문순서 아니야? 뭐, 예. 근데 그런 말 할 순 없으니까, 엄마한테다가. 그쵸. 예, 그래서. 흑행관 지구라 그러면, 그 산 밑에 이게 싹 쌓여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높이 지으면 산이 가리잖아. 그래서 되게 낮게.
그치. 그래서 이제 오세훈이가 이제 뭐 풀어주는 쪽으로 좀 이야기는 하긴 했는데, 그 이제 모든 거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후 계획도 시설법 디테일이 나와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동시에 지금 그 지구 단위 계획도 용역 다 발주해가지고 35년에 업데이트 해야 되, 아, 내년에 업데이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반기에 나오고 선도 지구도 하반기에 나오고 모든 게 다 하반기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제 기준, 큰 그림 나오고 하반기에 디테일이 다 정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되게 많아. 뭐라고 하긴 그래.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그거 적용 안 해도 되는데는 대규모 안 해도 되는데를 먼저 보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죠. 현금 5억에 네. 대출 좀 합쳐가지고 네. 그럼 9억 이하로 하면 되잖아. 그죠? 많아요. 상계는 가봐. 늘렸어요. 소형들은 늘렸어요. 문제는 이제 되게 낡고 좁은데 거기 혼자 내가 이제 가족 상황을 잘 모르잖아. 내가 뭐 애기들 둘 키우고 이러면 아무래도 좀 살 수는 있지. 근데 마음이 좀 쓰라릴 거 아니야. 그런 것도 다 고려하셔야죠. 이게 지금은 장기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2020년, 21년 같은 시대는 10년이나 15년에 한 번 정도 오는 거예요. 그게 지나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그런 시기가 오기가 확률이 되게 낮다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천천히 오르는 그런 분위기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3년 하면 100억을 버니 50억을 버니 이런 이야기는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게 보고 꾸준히 어디가 더 많이 오를지 이런 거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 그러면 거기서 생활 만족도도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참을 수 있냐, 구축가도 우리 애들이랑 다 되겠냐, 그런 걸 고민해보셔야 되는 거지. 그게 중요한 시기예요. 당장 사서 이게 얘는 5억 오를 것 같고 얘는 6억 오를 것 같아요,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길게 보면 여기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살기도 좋을 거고요.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셔야 된다. 가족이랑 합의를 보셔라, 먼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결국에는 집값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돈이 많아지면 돈의 집이 잠기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 돈이 많아져서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집은 그대로예요. 토지는 그대로인데 돈이 많아서 이게 돈이 집을, 집이 돈에 잠기는 거야. 길게 보면. 이걸 이제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좀 이제 유식한 말로 M1이다, M2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M1은 변동이 좀 심해요, M2에 비해서. 근데 M2는 꾸준히 계속 한 번도 줄은 적 없이 계속 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누 유튜버에서 똑같이 하더라고. 내가 옛날에 한 이야기는. 누가요? 나중에 끝나고 알려줄게. 그래서 우리 후랭이 TV를 내가 유튜브를 다 보잖아. 우리 거를 보는 사람이 몇 명 있는 것 같아. 주로 이제 선수들이 보니까. 아, 선수 말고. 채널을. 인플루언서들이 보는 거 사람 있는 것 같아. 말해도 어떻게 토시 하나 들고 똑같이 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몇백만 채널도 제 거 봅니다. 아, 그니까 이 채널이 최고야. 그치. 어쨌든, 뭐니까. 여기서 섭외를 합니다, 여기서. 아, 그렇군요. 아, 저 새끼가 한, 섭외한 사람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아, 나는 왜 섭외 안 하냐고. M2는 꾸준히 늘어나는 건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집값이 오른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좀 금융 측면에서 보면 M2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에 따라서 집이 돈이라는 물에 잠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잠긴다.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돈 가치를 방어하고 싶은 거예요. 방어. 해징. 그치, 해징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은행에 넣어놔도 돼. 이자 받으면 되는데. 근데 집, 특히 집이라고 하지 말고 아파트는, 아파트 특히 핵심지 아파트는 은행 이자보다 M2 늘어난 속도보다 비슷하거나 더 빨리 오르니까 차라리 해칭을 하려면 핵심지 집을 장기간 보유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이야기예요. 인구가 줄고 우리나라 폭망하면 부동산 폭망할 거라 그러는데, 부동산만 폭망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폭망하는 건데, 집이 핵심지 아파트가 해칭이 더 잘 될 거란 이야기죠.